아구 이 음력으로 이제 그 대선 끝에 안녕하세요. 홍현랑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2022년에 구군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구군요. 제가 느끼기에 좀 IMF 이후로 가장 시끄럽고 어렵고, 가장 힘들고 네. 사람들의 의욕 이런 게 되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대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네, 그래서 또 3, 4월 달에 시끄러운 일도 많을 테고, 네. 그래서 2026년에 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 구군이 천기 누설이잖아요. 그죠? 그죠. 천기 누설은 우리 같은 선생님들도 잘안 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 소견이나, 제 소견이나 그리고 제가 그냥 느끼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초반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또 무슨 뭐 위드 코로나나 어쨌다고 해서도 또 새로운 병이 생긴다고 그러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해도 생각보다 TV에서 떠들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도 5월달, 6월달만 지나면은 코로나나 아니면은 이 경제나 이런 걸로는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편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년으로 넘어가서 6월달, 7월달만 되면은 부동산 쪽으로 좀 많이 편해지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경기가 좀 많이 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경선도 들고 또 많이 시끄러운 일도 있겠지만은 3, 4월만 지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가 자리를 잡아서 물론 뭐 이제 또 한동안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지 나라님이 되시든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겠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5월, 6월 달만 들어선다면 많은 안정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2월달, 3월달 돼도 뭐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좀 하반기로 갈수록 더 편안해지는 한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연에는 진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나라가 태평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살게 될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마음들을 이제는 좀 뭔가 시작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용기를 좀 미리미리 다져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너무 희망적인 얘기를 나눠줘서 감사한데, 네. 일단 경선, 네. 대선, 나라님이 바뀌는 얘기를 해주셨고, 부동산,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인재, 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자연재해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물폭탄으로 너무 네. 힘들었고, 그 올해는 생각보다 여기저기 불로 인한 피해들이 좀 많았어요. 내년에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나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에 불의 사주를 가지신 분이 계시면, 유난히 불이 많이 나고, 물의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물난리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님들이 불이 많이 나면은 나라를 위해서 빌고, 또 물이 홍수가 많이 생겨서 재해가 많이 생기면은 많이 빌어내고, 이랬던 분들도 그 본인들의 사주에 따라서 나라가 안정되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빌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평탄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큰 재해 없이. 그리고 인명의 재해만 없어도 나라에 시끄러운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구 이 음력으로 이제 그 대선 끝에 음력으로 대선 끝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위를 한다거나 그래서 혹시나 무슨 뭐이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된다.
이러면서 시위를 할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부화내동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본인들이 욕을 하더라도 찍어놓고 욕을 하자. 누구 그래서 투표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2022년 네. 이민년의 대한민국 국군을 네. 여쭤봤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네. 이야기들이어서 저는 좀 희망적으로 봤어요. 끝으로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 이제 내년에는 새로 나라님도 새로 쓰시는 해고 또 나라에서 큰 탈이나 일이 없이 좀 평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들 이제 좀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